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 아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내가 했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2의 근대의 유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명감이라 해야 되나? 내가 모든 물증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분명한 거는 세월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행정기관 이런 데서 아마 예전처럼 뭐 금방 냄비처럼 씻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숙현의 죽음이 그나마 좀 안 헛되이 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권대희 씨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방송 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7일 날 저녁 무렵에 6시 넘어서 우리 변호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재선 신청이 결정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듣는 순간에 그냥 멍하 있잖아, 그죠? 멍하 한참 있다가 그러고 내가 울었어요.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 고발인이 그 기소 여부를 다시 법원에 묻는 재정 신청. 지난 10월 6일 법원이 어머니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성형외과 의사 등 3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에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일명 권대희법으로 불리는 환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 아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내가 했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2의 근대의 유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명감이라 해야 되나? 내가 모든 물증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지난 국감에서 성재호 검사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소편주의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여러분들 방송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말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성재호 검사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계획 없는데요. 지금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가 네. 됐기 때문에 감찰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감찰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검찰청에 공식 답변을 요청한 결과 진행 여부조차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룰을 만들고 전례를 만드는 걸 꺼려하죠. 성재호 검사를 징계를 해놓으면 이게 전례가 돼서 비슷한 잘못을 하는 검사들 다 징계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족쇄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 싶어하죠. 지난 11월 27일 검찰은 김기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에게 각각 징역 9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협회는 최숙현 선수 사건을 외면했던 협회 관계자들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일명 최숙현 법도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폭력을 저지른 스포츠 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스포츠 비리를 신고하는 의무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PD 수첩을 찾아와 증언했던 전미경 선수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PD 수첩에 제가 나왔으니까 뉴스랑 이런 거 다 찾아봤다. 근데 설마 그 감독이 그렇게까지 했겠냐? 이 얘기는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라이슬론 여자 선수들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네 저도 통보를 받았는데 소속팀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지만 그녀는 최숙현 선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돕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제가 그냥 잊고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기는 안 하려고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네 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폭력의 실상을 드러내고 아프게 떠난 최숙현 선수.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휴, 숙현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아빠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숙현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분명한 거는 세월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행정기관 이런 데서 아마 예전처럼 뭐 금방 냄비처럼 씻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숙현의 죽음이 그나마 좀 안 헛되이 되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최숙현 선수가 남긴 숙제는 이제 남은 이들의 몫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앞으로 씩씩하게 살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이래 이승에서는 힘들었지만은 저승에 가서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겁게 지내라.